감독님께는 이종석 배우가 특별 출연해서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캐스팅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하고요. 그리고 강동원 배우님은 이제 대사보다는 눈빛으로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는데 어떤 점에 좀 중점을 두고 연기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. 네, 저희 그 짝눈 역을 연기하신 이종석 배우님 같은 경우는 그 영일이 갖고 있는 어떤 강동원 배우님의 어두운 이미지? 그때 제가 뭐 약간 흥미남 이런 얘기를 했지만 또 백미남이 필요했습니다. 그래서 강동원 배우님 같은 경우는 만화같이도 어두운 매력이 있거든요. 제 표현은 약간 흥미남 같은 느낌인데 그 흥미남. 그렇기 때문에 둘이 딱 앉아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흑과 백의 대비가 느껴지는 이런 캐스팅의 조합을 너무 보고 싶어서 이종석 배우님께 진짜 간절하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두 분이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담을 수 있는 영광을 제가 누리게 되었습니다. 네. 갑자기 제 질문을 까먹으면서 너무 웃겨가지고. 대사보다 눈빛으로 연결 주로 하셔.